함께 할 분들, 네. 가요계 대모, 노사연 씨! 예. 피오 비버 버머랜드 주희 해비 노사연 선배님은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한 번을 안 나오시고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좀 허리가 조금 좀 신경 써야 될 나이가 됐는데 이 프로를 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의자가 그렇죠. 그렇죠. 양반 다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의자만 보이더라고. 자기 몸이 안 좋을 때는 아니, 특별히 의자만 보이잖아. 오시면 저희가 좀 누워서 진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예, 보여도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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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잡히자. 예, 잡히자. 예, 우리 잡히자. 아우 우리 피어 씨는 흰 양만 신었네. 아니 이영자 씨랑도 개인적으로 친하잖아요. 다 친하죠. 아, 네. 영자가 항상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일단 예. 언니가 결혼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언니가 실망했다 그러면서 배신자. 방송국에서 만나기만 하면 언니는 참 촌스러워요. 언니 요즘에는 이혼이 유행이에요. 아니라고 촌스러워.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주희의 혜비는 노사연 선배님의 얘기가 되게 재밌나 봐요. 잘 쉬어. 몰라요.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웃기만 하는데. 아니야, 너무. 저도 신입 때 많이 그랬거든요. 신입 때. 계속 딴 사람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혹시. 얘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지금. 완전 웃음소리 진짜 이래요, 진짜. 아니, 피오는 요즘 진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최고예요. 아, 진짜요? 얼마 전에 신동엽 씨의 부탁을 받고 뭘 했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예. 예, 지금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 빨리 나라 이렇게 동영상. 아, 힘나 제가 찍어달라고 했어요. 신동엽 형이야, 다리 빨리 나. 이렇게. 어. 네. 우리 아들도 좋아해요. 네. 중1 올라가는데도 우리 아들 되게 좋아해요. 아들들이 되게 좋아하네. 예. 네. 네. 너무 고맙네요. 아니, 근데. 실제 방송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귀엽고 순수한데 실제로는 성격이 어떤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제가 뭐 그렇게 막 엄청 순수하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네, 저도 뭐 그렇지. 저도 알 거 다 알아요. 저 신동엽 대구입니다. 그러면은 뭘 아는지 한번 차근차근 얘기 좀 해. 뭘 알아요? 야, 얼마 전에 그 다른 방송에서 문근영 씨가 팬심을 고백을 했어요. 정말로요? 웃는 게 너무 예쁘다. 어? 네. 아, 진짜요? 본 적 없어요? 그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봤어요. 어제 근데 뭐 진짜 순수한 게 안 돼. 부끄러우니까. 너무 좋죠.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저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도 팬이었는데 너무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만나본 적 없어요? 네. 이 지금 블락비가 사실 유닛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블락비 바스타즈라고 해서 피오, 저, 그리고 유건이라는 멤버랑 이제 셋이서 활동하는 바스타즈인데 네. 저희가 이제 29, 30일 날 콘서트를. 이야. 네. 대박 나이죠.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모랜드는 주위를 만나면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귀여워. 인간 스파클링. 아니,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진짜인지, 왜냐면 평소에 만나면 띡! 그러다가 대기실 가서 혼자서 그냥 이러고. 아니, 이거 무슨 거야? 사탕 먹으면서. 사탕 먹으면서 이런. 그래, 그러니까요. 아이 신곡이 나왔어요. 앨범 제목이 쇼미라는 곡인데. 쇼미. 네, 쇼미. 쇼미. 예. 쇼미. 예. 본격적으로 안녕하세요 시작해야 될 텐데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감옥에 간 아들. 뚜껑 열리는 고민. 나날이 커지는 고민. 예. 뚜껑 열리는 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 청송에 사는 60대 아줌매입니다. 우리 남편은요 동네에서 참 유명합니다. 이웃 아저씨가요. 와 이걸 혼자 만들었다고 대단하다. 그 옆에 있는 이웃 아줌매는요. 마 이거는 테레비에 제보해야 되는 거 아이가. 남편의 별난 손재주 때문인데요. 봐라!
정말 손재주가 별나요. 변뚜껑. 변뚜껑으로 온갖 걸 만들어요. 아, 따가 이게 다 뭐고? 아, 내가 병뚜껑으로 만든 국자다. 어떻노? 이거 봐라. 내가 병뚜껑으로 싹 도배했다. 멋지지 않나? 아, 이야기 잘하네. 그렇게 사용된 병뚜껑 객수만 해도 약 12,000여 개입니다. 12,000여 개입니다. 덕분에 집에서 조금만 걸어 다녀도 병뚜껑에 옷에 걸리고 피부에 찔리고 불 떨어져 막 이러다 죽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이고, 이거 뭐고? 아, 병뚜껑을 다 쓸어먹는 어째노? 내가 조심히 댕기나 했나 안 했나? 병뚜껑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나? 정말 잘하네. 하, 병뚜껑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저놈의 병뚜껑들 그냥 싹 다 갖다 버릴 수 없을까요? 제발 우리 남편 좀 말려주세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신다. 아, 깜짝 놀랐어. 연기편을 한번 해주시죠. 예, 그죠? 리얼했어. 확 살려줬어, 이 사연을. 그러니까 확 살려줬어. 너무 재밌었어요. 피오 다시 본다. 뭐고? 재밌었어. 사연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볼게요. 네. 좀 피오가 에스코트 네. 해주세요. 네. 피어를 보고 막 아 이래야 아니, 되는데 네. 그건 뭐냐? 깜짝 놀랐죠. 병뚜껑으로 도대체 뭘 만드신다는 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을 잘 못할 거예요. 그 나무에다 붙이고 뭐 이렇게 잘라서 방에 막 갖다 붙이고 에이? 또 공간이 어디든지 빈틈만 있으면 막 또 갖다 얹어보고 이제 약국에서 뭐 박하스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루째로 그냥 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 병뚜껑만 딱 빼고는 다시 또 그거를 이제 그 분리 수거하는데 그다 갖다 놓고요. 하도 많이 재워놔서 살 가마니 있잖아요. 네. 그 가마를 한 열 가마 정도 있어요. 집에. 집에요? 예예예. 예, 예, 예. 집이 커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네. 그 병뚜껑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만드시는 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근무를 했는데요. 아, 선생님으로? 아니, 행정 기능직으로 그렇게 했어요.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학교에서 자꾸 봉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면 4시까지 교통정리 좀 해주고 길 건너는데 도우미로 봉사를 해주고 좋은 일 하신다. 그 하는 일 외에는 있잖아요. 밥 먹는 것도 걸러가면서까지 병뚜껑 만드는 걸 하거든요. 엄청나게. 예. 궁금하다 뭘 만들었는지. 네. 자, 어떤 걸 만드는지. 잘끼리 떠. 병뚜껑. 네. 어떤 걸 만드는지. 잘끼리 떠. 병뚜껑. 네. 병뚜껑 꽃이야. 저게 뭐예요? 꽃. 저게 안방이 농 위에요. 농 위에다가. 저거는 냉장고 위에. 냉장고 위에. 야, 꽃이. 작품이야. 병뚜껑 꽃이 활짝 폈네. 저 옷이네. 야, 병뚜껑 붙여놓은 옷은 거의 무기인데요, 그건. 야, 예술성 있어. 어머, 세상에. 자랑하는 자랑 같은 소리를 좀 하지 마이소. 병뚜껑 안 사가면 정말 내 심정을 몰라요. 병뚜껑이 미친다니까 그게. 다들 노사연 씨 같이 그런 반응을 해요? 아니, 저는 걸 지금 보니까 뭐 와이카이키네. 제가 괜히 뭐 우리 아저씨 뭐 솜씨 자랑하러 나온 것 같은데 정말로 저는 정말로 미치겠어요. 오. 그리고 거실에 막 저 나무를 갖다 막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제가 문 열고 거실에 들어오면 이게 병뚜껑을 이렇게 엎어놓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만들어놨잖아요. 옷이 막 걸리잖아요. 밑에 같은 거 걸려서 걸리면 사그락 소리가 나요. 그러면 병뚜껑 또 안 떨어졌나 이렇게 하면서 한 개 뚝 떨어진 소리가 났다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완전히 막 이제 병뚜껑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막 저하고 막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와이프 뚜껑이 열리지. 또 방 하나는 완전히 병뚜껑으로 도배를 막 천장까지 다 해놨어요.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자녀들이 오잖아요. 예. 놀고 이 칼채도 없이 뚜껑에 엄마 나 간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는 이렇게 하면 모텔에 방 얻어놓고 자잖아요. 그 동네 집에서 못 자고 병뚜껑 때문에 잘 데가 없잖아.
이거 방이에요. 엄마 벽이죠, 벽. 여기 벽 쪽이에요? 잘라서. 네, 벽이에요. 대단하다 진짜. 저게 어떻게 저렇게 도배가 되지? 아니 침대가 하나 있잖아요. 네. 저기 다른 사람이 잠을 못 자. 저 자다가 벽에 이게 얼굴 빠꾸자. 아니 근데 수지침만 생기. 저게 어떻게 살지 저기서? 아니 노선희 씨는 생각해봐요. 남편이 침이라고 방 하나를 저렇게 냈어. 우리가 함께 쓰는 방을. 그러니까 뚜껑 열린다니까 나는. 여기 이 방송에 나오자고 했을 때 그 네. 아버님 반응은 어떠셨는지. 창피하지 않으세요? 좋아하락하지. 왜? 좋아하세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작품이니까. 좋아하셨어. 자기는 자랑하고 싶겠지. 뭐 그래서 그런가 방송 나오는 걸 또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진짜?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방송? 네. 어디 나왔어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으면 구경하러 오잖아요, 저희 집에. 예, 예. 세상에 이런 일이 나도, 나가도 되겠다. 그럼 뭐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간 거예요. 근데 소식은 한 개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방송국 제보해준다 카드 오지도 않았네, 뭐. 그러면 진짜 저를 막 있잖아요. 솔기증나게 만든다 카드. 뭐 어떻게 해요? 솔기증나게. 어떻게 솔기증나게요? 솔기증나게. 현기증? 막. 아니요, 현기증하고는 반대다. 솔깃증이 뭐 자꾸 솔깃하게 만드는 거야. 맞아 맞아 어머 맞아 맞아 솔깃증. 막 다 그냥 닭다리 사람을 막 그렇게 닭다리 먹는 거. 닭다리 정답은? 네 맞아요. 그럼 언제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어머니?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한 1년 동안 막 계속 하니까 사람이 막 어머니 답을 좀 얘기해요. 가족 어머니한테 뭐 그래가 제가 제보를 해서 제가 아 제가 아 결국에 어머니가 제보를 했다고요. 제보한 건 1년 동안 연락이 없었고 나 아버님이 하도 뭐라 하시니까 어머니가 제보를 했어요. 야, 1년 만에 제보했지 제가. 아, 그러면 너 뭐 이거 방송 나오려고 아버님이 요번에도 여기 제보해봐라 이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는 이 방송이 이거 몰라요 잘. 아 무슨 내용인지? 에, 그냥 방송 나간다 하면 좋아라 하는 거죠. 아 그냥 따라오신 거야 오늘? 방송 나간다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방송 이제 좀 그만하고 방송 그만하고 병도 껑도 이제 좀 그만하고 다른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 아빠를 좀 만나볼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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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 대리. 아버지 방송 대리. 방송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저희 안녕하세요. 방송 혹시 어떤 방송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방송 그 출연한다고 그냥 따라왔어요. 근데 아버님 그러면은 나 병뚜껑 때문에 방송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다음 오늘 병뚜껑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네. 어머니는 애물단지래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방송도 끊고 병뚜껑도 하지 말자. 이래서 이제 고민이라고 나오셨어요. 안 만지고 안 되겠네. 계속 될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병뚜껑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내 퇴직하던 날 저녁에 교직원들하고 회식 자리에서 한 직원이 병뚜껑 하나를 버리더라고요. 저 병뚜껑 처지가 내 처지하고 똑같이 됐나 싶어가지고 나도 병뚜껑 처지 됐나 싶어가지고 그래 병뚜껑을 보게트 이어가지고 와가지고 가해가지고 오래가지고 그래 보이 그 꽃 모양이 되더라고요. 와. 그때부터 사연이 좀 가슴 아파 우울하다. 어머니 그냥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아버님 아버님이 병뚜껑을 좋아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머님이 고민이라는 건 이해되세요? 예 이해는 합니다. 제가 건강 따라주는 한은. 저 계속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세요? 예, 이해는 하세요. 아니, 지금 손 보니까 손을 계속 이렇게 떠시는데 병뚜껑을 하도 막 이렇게 하셔갖고 사람도 더 많고 하여튼 지금 딸리갖고 문제가 생겨서요. 손이? 병뚜껑. 가위를 하도 이렇게 가위질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을 못 쓰게 돼서요. 두 손가락이 다 작은 새끼 손가락이잖아요. 아니 손가락 그 안 펴지시는 거예요? 힘줄이에요 여기요.
그다나게 올라와 있어가 땡글땡글 돌같이 돼버렸어요. 어머어머. 예전에는 안 그러셨다가. 예, 예, 예. 병원에 가자, 거의 안 가니까 이제 걱정이죠. 근데 아버님 병원에는 왜 안 가세요? 근데 왜 가냐, 이러고. 뭐 이상 있다 그까봐. 겁나서. 아, 이미 이상이 있으신데 아버지 손가락 이렇게 된 거. 이제 구불만큼 다 굽어서 더 구불 손가락이 없어 이제 괜찮아요. 아니 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버지 근데 거기를 방을 안에를 너무 날카롭고 병뚜껑 사방이다 붙어 있으니까 긁히고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누워보면 그대로 이렇게 되네. 아 그대로 일이 마구에 없습니다. 여름 되면 많이 덥거든요. 방에 도배를 해놓으면은 여름에 예 방이 시원코 또 지압하기도 좋고 덩어리에 지압하기도 좋고요. 아들이 집에 내려오면 잘 데가 없어서 그냥 동네 모텔 가서 주무신다면서요? 모텔. 방에 도배나는 걸 그 뭐에 뜯을 수도 없고. 참 편하시다. 예. 아니 아버님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병뚜껑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소중한 거네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예? 백두권은 또 그렇죠, 중요해요. 그렇죠. 일단 아니,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섭섭하지. 엄마 얼굴이 변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돋보이는 데가 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출됐어. 너무 아니, 이게 어머니도 화가 나는 것 봐. 화가 나는 것 봐. 아니 어머니도 이런 병뚜껑을 그걸 사랑할 줄 알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속상하면 병뚜껑 그러니까. 작품 잡으라 이 칸. 그러니까. 병뚜껑 작품을 저희가 몇 점을 아버님한테 가져다가 작품 얘기했거든요. 오, 실물로 아버님 몇 점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와, 이거 진짜 잘라지네요. 어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머 잘랐어. 그러니까 이거 와, 잘라지는 거 여기. 아 그냥 붙이는 게 아니셨어. 어 여기 뭐. 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다 붙여놓고 아... 저기는 헬멧 있습니다. 이거 어떡해? 저기는 헬멧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붙이면 되니까요. 아버님 됐는데 이거. 자, 그러면 아버님이 작품 하나 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건 행운의 돈나무요. 네? 행운의 돈나무. 그 안에 그 돈 500원짜리 그 들어있지요. 네. 네. 아, 근데 이거 500원짜리 색깔이 다 다른데 그건 어떻게 넣으신 거예요? 그걸 가짜. 500원짜리 밑에 받쳐가지고 생필로 아, 생필로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공이 많이 들었어요. 야, 정성이 대단하네, 아버지. 아, 진짜. 나 되게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저 헬멧이 궁금해, 아버지. 완전 달인이시네. 내가 오토바이 타고 댕기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댕기면 저걸 쓰고 다니면은 백두껑 보고 백두껑 가세요 그거다. 아~ 그래가지고 저걸 일부러 쓰고 다녀요. 아, 그러니까 병뚜껑 할아버지로 알려 계시네.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아버지 근데 이걸 꼭 다 이렇게 겉에를 이렇게 꽃잎 이렇게 하시듯이 제껴야 돼요 펜치를.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반대 방향으로 하면 안전하고 좋잖아. 방송 나오면은. 참소죽 하면은 참소죽과 글씨에 비거든. 아, 방송 천전. 천전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간접 광고가 되고. 예, 그래, 아, 그럼 네, 아버님은. 그게,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어떤 프로인건 아시죠? 이제 아버지 그런 취미에 조금만 존재합니다 해서 나온 거예요, 아버님. 되게 자랑스러워 하지는 마시고요, 아버지. 지금 엄마가 오늘의 주인공이거든요. 예. 계기가 너무 진했어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취미 진짜. 활동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든 취미는 다 하는 게 좋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고 평생 동안 계속 뭐 만들기를 좋아해서 하는데요. 포항에 이제 발령이 나서 그쪽에 가서 근무를 몇 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정송에 있고 뭐 이러는데 한 번은 갔는데 학교에서 나무 잘라낸 전지한 나무들 있잖아요. 방 안에다가 다 세워놓고요. 방 세 개, 뭐 거실 막 다 세워놓고 나무 위에 베고 남았는 뿌리 있잖아요. 그걸 또 방 안에다 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게 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몇 년 근무하다가 집에 오는데 그걸 또 다 싣고 온 거예요. 트럭에다가 돈 차리에다.
싣고 와가지고 그 침대에서 이게 제일 없는 거예요. 속 터져라. 이제 그거 좀 지났나 했더니 병뚜껑으로 갔다 이거죠. 예, 예. 그렇게 평생 동안 그러고 있으니 사람이 미치도록 만드니까 이제 그러죠. 한 번은 갈비뼈가요. 2년 전에 부러졌어요. 아이고, 그래. 진짜 부러져가는데 누웠다 하면 이래 나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도 좀 도와주진 안 하고. 맞아요. 제가 눈물 날랄게요. 근데 막 있잖아요. 그렇게 좀 내 정말로 내 좀 손 좀 잡아가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안 세워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차려줘야 돼요. 한 끼도 제가 안 차려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병뚜껑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니까 저 병뚜껑이 뭔데? 그거는 왜 내가 이렇게 병뚜껑 잘못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진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니, 그건 뭔지 아세요?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아버지 식사였던 거예요.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그때, 계속... 그때 그냥 시켜드시면 되지, 아버지도. 아니, 근데 왜 병... 네. 아빠, 아우, 나도 갑자기 네. 병뚜껑 갖다 버리면 안 돼요? 네. 지금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거는. 그렇게 아픈 줄 몰랐거든요. 아니, 아내 한 얘기를 믿어주셔야지, 아버지. 아프다고 얘기는 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 지금 엄마 울고 있는데. 많이 아팠나? 하면서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아버지. 그렇게 아파서 미안해. 병원이 없어. 아니 진짜 저희가 두 분 얘기만 들어서 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웃분이 같이 나오셨거든요. 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정인점 사장이거든요. 옆에 예, 사장님하고는 제 초등학교 수희 아저씨예요. 예, 그래서 애기 때부터 알잖아요. 저 이모도 알고. 그렇죠. 네. 저한테 고기 사러 오시면 항상 병뚜껑 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한 달, 3주, 2주, 1주, 한 3일 한 번씩. 와, 미쳐버려요, 진짜. 아니, 고기 장사가 어디서 병뚜껑이나요? 제가 마셔야죠. 아, 그럼 일부러 그런 맛있는 걸 모아서 드리는 제가 거예요? 제가 또 장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동네 장사이니까. 형님 하면서 한 개씩 해야죠. 이것도 일이다, 이분도. 예, 이제 근데 그만하시라고. 이모도 이제 불편하시니까 그만하시오라 하면 그럼 내가 일주일 있다가 올게. 여기 가세요. 가면은 솔직히 저도 스트레스거든요.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병뚜껑만 버리면 딱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요새는 그 뭐지, 이렇게 병뚜껑 주로 다니다가 쓰레기장에 예. 골동품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골동품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막 그런 것도 쓰레기같이. 저놈은 쓰레기같이 댕기는 그걸 또 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 돈은 예. 돈 주고 사는 건 없네요. 그 돈 주고 왜 안 사요? 주가 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없으면 돼. 작게는 10만 원, 20만 원. 5천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 놀락하면 자기가 사고 싶으면 10만 원 주고 사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아니 그럼 어머니 지금 병뚜껑만 문제가 아닌데 집안을 또 채우는 거예요? 어머. 저희가 아버님이 그 모으셨다는 추억의 물건들을 네, 예. 나오셨거든요. 그렇죠? 예, 예. 어머, 옛날 거네. 여기 저기 저기 아궁이에 네, 그래. 아궁 불뗄때 이렇게 맞춰 나 이거 봤었어. 아궁이 불뗄때 많이 있어요. 아버님 이런 게 집에 지금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한 200개 얘기 그래요. 우리 새로운 고민거리가 또. 근데 앞으로 이런 거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오 마이 갓. 앞으로 집을 늘려야 되겠네. 지금 이제 또 공통품에 눈을 뜨고 있거든요. 예. 사로 갈채면. 혹시 할머니, 어머님, 예. 죄송합니다. 아, 더 속 터지게 그거. 아니, 왜 여기 지금 뭐가 써 있어서 예훈이가 누구예요? 예훈이가? 제일 큰 손자요. 제일 큰 손자 예훈이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쪽지가 이렇게 있어요. 어머. 근데 뭐라고 쓰냐면 예훈아 이 책은 버리지 마라. 돈 많이 주고 사서 한 권에 3만 원씩 주고 사서 시간이 오래되면은 돈 많이 받을 거야. 골동품이잖아. 절대로 버리면 안 돼. 약속한다. 나중에 돈 많이 받을 거야. 알겠지? 할배가 쓴. 할배가 쓴 이렇게. 아니 손자를 왜 재테크를 교과서로? 아이고 네 투자를. 저 하나만 주세요. 도서 한번 사고. 저 하나만 주세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병뚜껑도 지금 처치곤란인데 얘네까지 와 있으면 그래. 사람 있을 공간이 없잖아. 손에 아파트 한 채 사나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정리해가지고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아~ 지금. 잠깐만요, 어머니, 어머니, 알았어. 이런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아파트는 전혀 몰랐어요. 아~ 아파트가 있는 건 알았어요? 아, 아파트는, 아. 아파트는 있는데, 아, 그거... 사람 사는 집에다가 뭐 저런 거 갖다 재려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딨는겨. 공개적으로 저 가있겠네, 참 기가 안 차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하고 싶으면 잠을 안 자도 저는 해야 될. 아니, 좋은데 조율을 하면서 살아야지. 엄마 얼굴이 계속 우울하잖아요. 제가 봐가지고는 별로 불편한 게 없으시다. 아,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뭐 남존 여비 계례나 뭐 남자 우월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되고 여자가 하는 거는 거의 다 안 되고 그런. 어머니 생활비는 누가 관리해요? 생활비 가면 저는 할 말이 없니다. 왜? 저는 왜? 생활비를 받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에이, 어머! 평생! 저는 평생 동안 퇴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정말로 한 달도 안 받아본 사람이에요. 오 마이 갓! 한 달도 안 받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벌어가 내가 살면 되지라면서 제가 일을 했죠. 어떤 일을 4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어머니 너무 잘생겨서 말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잖아요, 엄마. 어떤 일을 하셨냐고. 네, 어머니 어떤 야 좀 쳐다봐요. 야 좀. 네. 처음에 이제 구멍가게 했죠. 구멍가게. 네. 그리고 이제 문방구점. 20대 중반에 연탄이야가. 그리고 오뎅 삶아가 팔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보험을 하고 있는데요. 한 32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아버지는 왜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생활비 안 준 거는 우리 형이 장사하다 부도를 나가지고. 그거 갚아주느라고 돈을 다 쓰고 없었거든요. 아, 아버님이 그래. 형님의 돈을 갚아주시라고? 예. 그래, 내가 퇴직하면은 퇴직금 그걸 이제 준다고 내가 생각하고 받아 지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내분이. 그죠? 이제 연금은 엄마한테 갖다 드리니까 조금 취미활동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집에 오는 시간이 저는 거의 정리해져 있어요. 아버님이 그거를 누가 정리한 거예요? 우리 아저씨가 해 뜨는 시간하고 해 지는 시간이 시간이에요. 네. 거의 6시쯤 되면 이제 전화가 와요. 어디고? 안 오나? 아... 네, 그렇게 만약에 해서. 그럼 아버님도 그 시간에는 정확하게 들어오시고? 아쉬움이 더 많은가 봐, 한 잔 먹다 보면.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4차 막 이렇게 하자. 그래 되면 12시 되면 집을 막 가다 가야 되는데,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요. 12시, 1시, 막, 늦게는 2시까지 데리고 왔어요. 미안한 마음 좀 있죠. 있지만은, 네. 먹는 게 또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아무개라도 안 먹으니, 와가지고 밥도 또 차려줘야 되고, 맞춰가지고. 야. 여자들은 해가 빠지면 집에 들어온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 해가 빠지면 와도 아버지. 아버지가 해가 빠진 한참 그 다 데리고 와서 또 술상 차려라 하면 끓여라 하신 거냐 제가 좀. 집에 안에는 사람들 데리고 와도 표를 안 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참으신 반가워, 거 아니에요. 반가워 그거. 아버님요. 아버님이 지금 얘기하셨죠. 여자들은 뭐라고요? 해가 빠지면 들어와야죠. 네, 그러면 저 결혼하면 남편이 먹여 살려요 안 살려요 옛날 분들은? 저도 뭐 돈 안 버는 거 알고 저도 그냥 돈 벌었는데. 근데 엄마도 벌었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도 밥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까지는 뭐 살면서 그래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하게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내분은 티를 안 내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조금 아내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바깥에서 저녁을 먹거나 뭐 좀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가 빠져도 혼자 또 밥도 차려 드시고. 예. 앞으로 아버지가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 하고. 놀러도 같이 한 번씩 가자 할 때 그래. 갔으면 좋겠고.
뭐 맛집이 생겼다 하면 같이 한 번씩 가서 바깥의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파트 있다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 돈으로 제가 벌었죠. 제가 벌었고요. 아파트도 어머니가 벌어서 사신 거예요? 아버지요. 예. 그 아파트에 뭘 넣는다고요? 이거 그 아파트에 뭘 넣는다고요? 골통품. 이게 좋게 말해서 부부니까 그렇지. 이건 노동력 착취입니다, 아버지요. 지금 저는 자녀분들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같이 동네에서 살아요? 아니면 큰 아들은 저기 미얀마에 가 있고요. 예. 작은 아들은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아, 다 떨어져 있구나. 지금 그러면 장남이 또 외국에 있어서 좀 더 적적하신가? 보고 싶고 헛헛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얘가 백두광을 더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럼 아버님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두 분의 아들이시잖아요. 엄마도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네, 가장 소중한 거는 가장 소중한 사람,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였는가를 아셨어요. 네. 아버지 얼굴 딱 보시고 당당하게 원하는 걸 얘기해요. 손도 그러니까 건강하게 좀 행복한 노후를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별것도 아닌데. 네. 엄청 사랑하신다. 진짜 아직도 사랑의 여지가 남아있는 아버지 잘하세요. 진짜 어쩜 이런 분이 알겠습니다. 있을까? 예. 이제 백두광도 조금 덜 하고 또 골통품도 사러 가는 것도 사러 안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이제는 같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좋아하면 또. 자, 우리 혜민부터 갈게요. 고민이 다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속상한 게 그 많던 방에 어머니만을 위한 작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너무 못 되셨어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잘 해결될 거라고 제가 믿고 싶어서 저는 고민이 아닌 걸로 가고 싶습니다. 네. 아버지가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 고민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시죠. 야, 오! 4, 3, 2, 1 그만 눌러. 아버지, 이런 프로인지 모르셨죠? 예. 네. 지금은 조금 괜히 나왔다 싶죠? 그렇습니다. 뚜껑 열리는 고민 보여주시죠. 자, 총 200명 중에